잔잔 예진의 애티튜드. 지금까지는 학생 때 온라인 수업만 하다가 이제 5월 달에 처음으로 오프라인으로 할 건데 좀 두렵기도 하고, 왜냐면 온라인 수업이랑 오프라인 수업이랑 좀 다른 것 같아가지고. 다르죠. 네. 많이 다르죠. 오프라인을 처음 해보세요? 네. 오. 학생들도 온라인으로만 가르치다가 완전히 달라요. 일단은 두려움을 없애려면 시뮬레이션을 굉장히 많이 해보셔요. 막연할 수 있지만 내가 오프라인에서 이런 순서대로 할 거라는 나만의 그 시뮬레이션 이미지를 계속 트레이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도 있지만 오프라인에서도 되게 예기치 못한 것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초보 강사와 노련한 강사가 달라지는 게 당황해요. 초보 강사들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또는 너무 모르는 질문을 받았을 때. 네. 교육생이 갑자기 내가 하나도 모르는 질문을 막 했다. 그럴 때 당황하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모든 게 얼굴에 막 드러나고. 근데 그럴 수 있다라는 마음을 일단 가져가시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오프라인에서는 갑자기 뭐가 끊겨버리거나 뭐가 안 돼버리거나 내가 전혀 모르는 부분에 이 로블록스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는데 그럴 수 있는데, 그럴 때는 거기서의 나만의 줄 수 있는 멘트도 준비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은 뭐 쉬는 시간에 정확하게 알아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또는 지금은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으니 제가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로블록스에 물어봐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는 걸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간혹 초보 강사들이 실수하는 건 모르는 걸 아는 척 하려다가 더 많은 실수를 하거든요. 더 노련한 강사는 내가 모르는 질문을 받았을 때는 교육생들에게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이런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리 앉아계시는 교육생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입을 벌려서 답변을 해드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강사가 뭔가를 다 하려고, 내가 이 강의장에 내가 모든 시스템부터 모든 분위기부터 만족도와 이 커리큘럼을 내가 다 컨트롤해야지라는 생각을 이제 경험을 쌓고 노련미가 쌓이면 점점 내려놓게 되실 거야. 그리고 어느 순간 나는 100에서 90하고 80하고 70하고 있는데 나머지를 교육생들이 더 많은 포션을 가져가는 순간 더 좋은 강의가 되실 거예요. 특히 실습하는 강의. 물론 알려주시는 건 강사가 당연히 해야겠지만 알려주시는 방법적으로 내가 힘을 좀 뺄수록 훨씬 더 노련해지고 전문가스러운 그런 강사님의 모습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이제 온라인 수업은 이렇게 1대1로 하면은 서로 강의가 아니라 저는 서로 그냥 대화하는 거잖아요. 대화. 대화하면서 만드는데, 이제 플라이는 이제 여러 명이서 제가 앞에 혼자 PPT로 강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네. 지금 너무 좋은 단어 쓰셨거든요. 대화하는 단어를 쓰셨잖아요. 반대로 온라인을 더 어려워하시는 강사님들이 더 많아요, 사실. 근데 지금 우리 강사님은 온라인을 먼저 또 접하셨고 온라인에 1대1을 강의를 많이 하시니까 그 대화하는 거를 뭐 좀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오프라인에서도 최대한 컨셉을 좀 가져가시면 좋아요. 대화한다라는 내 친구에게 내가 정말 좋아하는 로블록스 게임을 소개한다 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편안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프레젠테이션에 라는 생각이 딱 하는 순간 그쵸 드러나거든요. 저 강사님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 그러면 어떤 기술을 알려주는 강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입장에서 기술을 알려주는 강사가 막 긴장하고 막 땀 막 벌벌 나고 막 말도 막 버벅거리고 막 이러면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분한테 제대로 들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 사실 안 되거든요. 뭐든 마찬가지지만 로블록스라는 어떤 예를 들면 주제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진짜 저분한테 내가 모든 걸 맡길 수 있을 정도의 신뢰감을 느끼려면 그런 마음을 최대한 좀 내려놓으시고, 내가 발표를 한다가 아니라 찐친들한테 이 로블록스 게임을 진짜 좋은 거거든? 한번 해봐. 진짜 재밌어. 또는 너네 이거 배우잖아. 그러면 이 강의할 때 진짜 좋아라고 하면서 제 친한 친구한테 하듯이 이거를 하게 되면 내가 막 전문가스럽게 단어 쓰고 막 용모 갖추고 그러지 않아도 오히려 훨씬 자연스럽고 그게 더 전문가스럽고 신뢰감이 들어가는 거죠. 저도 강의 전문가지만 제가 막 여기서 막 긴장하고 막 위축되고 막 이러면 강사님도 저분한테 그쵸. 내가 시간을 쓰는 게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제가 어쨌든 저도 이 분야에서 자신감 있게 저의 경험을 제가 아나운서처럼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저의 목소리로 편안하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슬슬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편안하게 대화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강사님도 아마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하시다 보면 본인만의 노하우가 좀 쌓이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하실 게 너무 많네요. 가장 먼저는 주어진 오프라인 강의가 곧 있으시니까 오프라인 강의에 맞춰서 내가 강의 커리큘럼부터 강의 안부터 어떻게 전달할 건지에 대한 연구하시는 건 당연한 거고, 꾸준히 내가 지속 가능한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인드, 어떤 네. 행동들, 어떤 프로세스, 어떤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래서 저는 자신감이 일단은 많이 부족하신 네. 것 같아요. 네. 자신감이 부족한 건 내가 스스로 확신이 없어서인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스스로 확신을 찾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이 부딪혀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이 부딪혀야 돼요.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좀 버리세요. 네. 강의를 할 때도 저 사람이 만족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거 강의 별로라고 하면 어떡하지? 막 그런 네. 생각도 너무 많이 들고 그럴 수 있는데, 그것도 사실 경험을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어느 순간 모든 사람을 내가 만족시키려는 강의는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부족한 거는 또 제가 지금까지 막 수업한 것들을 기록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수업 장면 같은 거 이거 올려도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컨텐츠니까. 강의는 무조건 기록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존에 사진 찍어놓은 거 있으면 옛날 것도 한번 올리세요. 대신에 개인 정보,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 네. 선에서 그런 것들은 당연히 가리셔야죠. 모자이크 하셔야 되고. 그런 거 빼고는 크게 문제될 여지 없고요. 사용하는 폰트라던가 뭐 컨텐츠에 대한 이미지라던가 음악들, 그리고 사람들 얼굴 이런 것들은 최대한 가려주시는 게, 다른 강사들 블로그 봐도 다 그렇게 하거든요. 네, 네, 네. 네. 강의 기록은 늘 지금, 그리고 귀찮은 거 너무 알아요. 저도 너무 알거든요. 그렇지만 네. 하다 보면 나만의 약간의 좀 지름길이 생겨요. 저는 인스타에다 올린 글을 네. 블로그에도 좀 더해서 올리고 그런 식으로 복사 붙여넣기 하면서 저만의 그런 약간 좀 루틴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만약에 좀 정해놓고 이 시간에 내가 블로그를 꼭 쓴다 뭐 그렇게 정해놓으시면 그렇게 계속 루틴을 따라서 가시는 것도 좋고, 하여튼 본인만의 좀 쉬운 지름길과 루틴을 만드시는 게 장기적으로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이 블로그가 나의 강의를 도와주는 영업사원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되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기보다는 좀 더 쉽게 나만의 방법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좀 하려면, 찾으시려면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근데 이걸 하는 이유가 아, 손예진 강사가 하라고 해서 하는 거 그러면 절대 안 되고요. 네. 내가 진짜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하셔요. 내가 강사로서 브랜딩을 한다면서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는 도구인 거예요. 이건 안 할 수가 없어요. 유튜브 저 너무 힘들어요. 촬영하고 이거 올리고 이게 얼마나 귀찮고 힘들고 그쵸. 시간이 많은데. 근데 이걸 네. 제가 왜 하겠어요? 나를 알려야 네. 되니까. 이 영상 하나가 내 컨텐츠가 되니까. 그러니까 하는 거죠. 근데 편집도 하실 수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 네. 컨텐츠. 네. 컨텐츠는 아까 뭐예요? 기획서. 상담자님은 재료는 있는데 이게 내가 재료가 좋은 건지 맞는 건지를 구분을 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좋은 걸까? 이게 맞는 그쵸. 걸까? 그런 단계는 일단 자신감이 너무 부족한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획을 해보세요. 써보세요. 좀 객관적으로 써보시고 내가 쓴 거는 변함없이 콘텐츠로 만드시는. 그게 다른 사람 걸 보고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요. 어떻게 물에서 유를 창조합니까? 책, 기존의 네. 유튜브. 내가 강의하고자 하는 분야의 모든 사람들 거를 많이 참고하세요. 그 사람들 걸 그대로 100% 토시 하나 틀려서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나의 용어로 바꾸시고 순서도 내가 전달하기 좋은 순서로 네. 바꾸시고 제목도 네. 바꿔보시고. 지금 쓰는 컨텐츠를 쓰라고 하는 기획서는 모든 브랜딩 SNS에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이. 그리고 저도 메타버스 관련된 프로그램 영상 많이 찍거든요. 근데 저야말로 제가 코딩을 배워봤겠어요. 모든 유튜브부터 책부터 외국 사이트까지 다 참고해서 제가 공부하는 거거든요. 제가 뭐 게더타운을 알았겠습니까? 근데 게더타운을 네. 하는 이유는 강사들에게 네. 필요하니까. 강사들이 이제 강의할 때 줌이 네. 아니라 게더타운에서 재배에서 하니까. 그러면 제가 강사를 양성하는 컨텐츠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명확한 방향이 있으니까. 그러면 제가 책도 엄청나게 보고 유튜브도 보고 블로그도 보고 외국 사람들 것도 보면서 게더타운을 그냥 아예 마스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영상 찍고 블로그에 올리고 하면 결국 저 강사님한테 게더타운 배워야겠구나.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메타버스 강의 많이 하거든요. 메타버스 뭐 이해의 교육부터 메타버스 게더타운 다루는 법, 잽 다루는 법. 사실 냉정하게 따져보면 저랑 강사님이랑 비교했을 때 상담자님이 갖고 있는 컨텐츠가 훨씬 더 좋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브랜딩해서 알리느냐. 네. 그 차이인 거예요, 브랜딩이. 그래서 브랜딩을 하셔야 된다고요. 네, 어쨌든. 너무 많이 배우고 가고, 무엇보다 네. 제가 실천할 수 있는 거를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하나라도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네요.
뭔가 멘토 생긴 것 같아가지고 든든하네 너무. 오늘 상담에서 끝내지 마시고 활용을 잘 하셔서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